생각은 들었지? 오케이. 자, 그럼 쭉 가볼게요. 이거는 쭉 부드럽게 읽어볼게. 한 번씩 내용을 이렇게 복기시켜줄게. 1번은 주제만 봐, 주제. 1번 주제에다가 뭐라고 써서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을 알지? 현아, 그럼 크라우드펀딩의 특징이 뭐야? 딱 한마디로 얘기해. 인조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뭐. 긍정적 태도가 왜 중요하지? 지훈아? 대화에 도움이 된다? 뭐에 도움이 된다? 대화에 도움이 된다? 대화? 네. 대화라기보다는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라고 하셨겠죠? 자, 이렇게 하면 3번을 오시고 자, 이렇게 계속 복기시켜줄게. 매주 수업마다 부족해서 11번 Our world today is comparatively harmless. We don't have to be careful every moment that a tiger is behind us.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starving. 이런 것들은 옛날에나 걱정했지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배고프면 그냥 실려 가서 콩나물 사 먹으면 되니까. 자, 근데 our day is today. 그래서 for example, 우리의 지금 위협은 오히려 뭐야? 콩나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고혈압에 걸리거나 당뇨에 걸리는 거죠. 근데 정작 확실하게 얘기하면 We have a stone age brain that lives in the modern world. 스톤 에이지에 있는 브레인을 갖고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너네가 바로 딱 저 스톤 에이지 브레인이 뭐를 가리키는지를 찾으라고 하겠죠. 그게 바로 어딨냐라고 쭉 읽어보면 There is no danger. 자, 현대인에게는 위험이 아니지만 우리의 뇌는 그것을 뭐라고 인식한다? 위협이라고 인식한다. 스톤 에이지 브레인 결국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 밑줄 그어놓고 이거 의미하는 거 찾아 써라 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위험은 없는데 우리 뇌는 위험이라고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공황장애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공황장애가 대표적인 게 없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는 행위가 나한테 위협이 되진 않잖아. 근데 이게 추락하면 어떡하지? 라는 쓸데없는 환상을 만들어내서 고갈로 공포감을 느끼고 이런 게 공황장애거든.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뭐야? illusion 없는데 있다고 인식하는 거잖아. 결국 이거는 환각이라고 연결할 수 있고요. 이 환각이라는 건 맨 마지막에 보면 없는데 우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이건또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수능 공부를 할 때에도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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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꼭 뭐 하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 빈칸 추론으로 처리할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2번 특히 3번 3번은요 뭐가 나오죠? 저 밑에 출제상에 쓰시면 되죠? 자, 그래도 여기 내용으로 가야 되니까 3번은 빈칸처럼 출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도 물론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데 빈칸으로 나오기보다는 어휘 대신에 뭐 찾아쓰기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네모 1번에 당연히 이게 2번이고요. 1번은 단연 의미 추론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현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석기시대의 뇌를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 베이스인데 설명을 이거 좀 어떻게 하냐면 뇌가 위협을 인식하는 방식이 문제는 뭐다? 또 시대적이다. 그래서 초기 인류에게 위협이었지만 현대인에게는 위협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달라진 환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위협을 느낀다라는 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일단 뭐라고 했어? 환각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너네가 봐도 뭔가 주제나 중심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뭘로 주제를 가지는 게 좀 높겠어? 이거 비추어놓고 이미 찾으라고 하거나 이미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빈칸으로 건드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이건 역설적으로 중심 문제가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문법 포인트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소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므로 이거는 그래서 출제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나오면 아마 쉽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사실상 거의 다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 순위는 매기시대 대신 다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질문이요. 4번부터 내용 모르시지 않을까요? 안 읽어봐서 모르죠. 짧게 시간 살짝 드릴게. 한 1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영어 읽기 귀찮으면 한글 읽어도 돼요. 내용만 아시면 되니까. 시작.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통념이라는 뜻이죠. 통념을 맨 앞에 끌고 왔던 건 그걸 뒤집으려고 끌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통념 부분이 있고 그냥 거기서 주제 파악하시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념은 기본적으로 필자가 주장하는 건 뒤집히니까 통념의 핵심을 딱 읽고 또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어 비문학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기법이니까 알고 계세요. 특히 통념 뒤집는 거. So there has been a general belief that sport is a way of reducing violence. 그래서 통념이 하필이면 또 뭐야? 뭐를 하는 건가? 폭력을 줄이는 방법이래. 여기서는 논리성을 판단하는 데 아니니까 기본적인 그렇게만 할게요. 자, that은 1번이죠. 이건 아니고 뭐야? 명사인데 이거 뭐야? 그래서 네모 1번은 너네 조심하라고 그랬죠? 수능에서는 저거 안 중요한데 내신에서는 시험 문제 맨날 모질라게 나오는 이유가 관계사랑 생김새가 비슷한데 뒤에가 완전해서 절의 구조, 접속사의 구조라는 거를 모르면 틀리게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집어넣으시고요. 자, 스포츠가 어떤 방식이라면 통념이 있다. 합폭력을 줄여준다. 왜냐면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폭력성을 다 분출하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쟁할 욕구를 안 느낀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개소리일 것 같잖아요, 그치? 뭔가 말도 안 될 것 같죠? 자, anthropologist, 인류학자예요. 인류학자 Richard Sykes는 tests this notion, 이 개념을 검증했대요. 이 개념을. 자, in a crisis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and violence, 스포츠랑 폭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아주 클래식, 고전적인 연구에서 이거를 했었대요. Focusing on what he calls combative sports, those sports including actual body contact between opponents or simulated warfare, he hypothesizes that if sport is an alternative to violence, then one would expect to find an inversion correlation between the popularity of combative sports,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warfare. 나중에 너네 대학 갔는데 영어 수업을 듣는데 에세이 숙제를 내줬어요 교수님이. 이딴 식으로 연락하시면 교수님한테 싸대기 맞추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뭐야 이게 얼마나 돼요? 그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교수님한테는 싸대기감이지만 학교 선생님한테는 뭐다? 출제감이죠. 저기 조심하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문장 긴 거 체크 하나 해줬잖아. 그치? 이번에도 이 문제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뭘까요?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 곳에 다 때려넣기 때문이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누굴까? 누굴까? 그냥 누굴까? 지영아 누굴까? 예사 누굴까? 정보 전달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술해야 반드시 서술해야 되는 건 동사죠. 동사가 여러 개라는 뜻이야. 그럼 출제자는 당연히 본능적으로 어떤 걸 느끼냐면 니네가 동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냐를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자, 얘는 지금 산뜻하게 출발 라인으로 시작했잖아. 이거 뭐야? 부사문이야. 네모 2번. 요거는 지금 분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사 부분 70%는 다 어떻게 해석하라고? 초점을 맞추면서 분사 부분의 이점이 뭐라 했지 전화? 시작점. 진짜 이 많은 걸 쓸 때 하나만 딱 하나만 기억하네. 자, 동사를 쓰는데 접속사를 안 써도 되는 접속사를 안 써도 되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이야? 그러면서 분사 부분은 아예 좀 고정되어 있죠. 그럼 아까처럼 그 시제 이런 걸 고민 안 해도 되잖아. 아인즈를 떡하니 박아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장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서 분사 하자마자 너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근데 있어 없어? 없지. 왜? 겹쳐서 지운 거죠. 주전에 있는 주어가 있는 상이 좋지. 그거 찾는 게 시험 문제야. 누구야? 무려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굉장히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알겠지? 자, 다음. 분사 구문 할 때 이 분사구랑 주어가 되게 멀잖아. 이거 다 뭐야? 수식하고 있는 거 이거. 얘들 하나씩 잘 볼게. Focusing. 집중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되죠. On what? 얘서 한 번만 더 물어볼까? 이것도 포인트예요. 이거 뭐야?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관계되면서 what 하면 바로 뭐하라고? 이거는 뭐하라고? 제발 여기 없어. 그럼 발전했네. 오늘 영상을 대답했죠. 저 이렇게 인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해요.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전치사니까 명사 나와요. 지금 명사의 이유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call이 무슨 뜻? 네, 뭐야? call 부르다. 부르다.
스포츠야 일로와 이렇게 부른 거야?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그래서 멍어를 멍어라고 부르다 목적 있어 없어? 있어요. 없죠. 내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하네? 이렇게 두 개 다 해놓으면 이렇게 관계되면서 마셔야 했잖아. 알겠지? 지금 이해돼요? 됐지 그럼? 문장 보내면 열려 나 이제 이거 이거요 그치? 그래서 그가 뭐라고 부르는 전투적인 스포츠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라고 하고 지금 전투적인 스포츠라고 하니까 뭔가 전문적인 용어를 쓴 것 같으니까 그 필자는 뭐합니까? 동격으로 구현 설명하고 있죠. 아, 이 스포츠가 뭐냐면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하는데 특히 서로 싸우는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모의 훈련 때 전쟁과 같은 느낌을 줘. 그죠? 그런 데서 싸우는 컴배티 스포츠야. 그래서 모를까봐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분사구가 여기서 끝나거든. 근데 주어는 정작 여기서 나와. 알겠지? 여기까지가 부연 설명이야. 여기까지로 구분하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는 hypothesize. 그래서 무슨 뜻? 하이퍼가 구라라는 뜻이야. 가짜 이야기니까 가설이죠. 가설로 세웠대요. 뭐를 가설로 세웠냐면 exploit is alternative to violence. alternative, 대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폭력의 대안이라는 건 결국 폭력을 줄여준다는 거냐? 그렇다면은 그러면 뭐하든 너네 이 원이 뭔지 알아? 그게 부정대명사라는 거잖아. 이거 그냥 뭐 가리킬 때 쓰는 거냐면 일반적인 사람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수능에서도 자주 만나시니까 꼭 알고 계세요. 그냥 원 나오면 그냥 하나 이러지 말고 그냥 일반적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아마도 예측할지도 몰라 찾을 거라고. 채연아 이거 읽어봐. 야 범죄야? 어 이거 뭐야? 아니, 아 이거 뭐라고 읽어? 인버스. 인버스. 역의 법. 그죠? 얘네 역학파에서 배운 거야. 인버스가 여기서 온 거야. 얘 오늘 이거 배웠지? 인버스. 너 수학 할 거야? 내년에? 수학 할 거지? 인버스. 애써서 하지? 아,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논술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논술 재밌어요. 어, 이렇게 막 극혐하는 사람. 자, 그래서 inverse correlation은 뭘까요? 코가 함께라는 뜻이고 relation이 서로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로 연관이 있다 해서 상관관계라고 하는데요.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거야. 상관은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놈이 오르면 한 놈도 무조건 같이 올라야 돼. 근데 지금 이거 인버스라고 했잖아. 여기서 한 놈이 오르면 한 놈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당연히 역의 관계, 역의 상관관계라는 건 뭐야? 거야. 스포츠를 많이 많이 할수록 그러면은 재현아 뭐는 떨어져야 돼? 스포츠를 많이 할수록? 폭력성은 떨어져야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리티, 인기죠. 인기랑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참여한다는 거니까 많이 참여할수록 뭐가 내려간다? Frequency랑 Intensity, 빈도랑 강도가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북한 애들 자꾸 맨날 뭐 서로 불 받아 만든다 맨날 이러고 깝치니까 그럼 쟤네 맨날 축구시키면은 그렇지 않을까? 맨날 축구시키고 맨날 복싱시키고 하면은 우리한테 맨날 도발 안 하겠네. 그죠? In other words는 현아 무슨 뜻이야? 그러면 같은 말 다른 거야. 앞에서 한 거라고. 같은 말. 이거 중요해야겠지? 자 달리 말하면 여기 더비더비 나왔죠? 할수록 the less likely warfare. likely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덜 있다는 거죠. 구분이 없군요. 왜 별로 봐? 저는 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사실 앞에 있는 더비더비는 안 나올 것 같고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 이제 밑에 게 진짜 틀리거든. 밑에 거 좀 제대로 봅시다. 자, 유진 다음에 딱 봐도 뭐야 이거? 동사 아니니까 쭉 갔더니 여기 조화 나왔죠? 이거 부사본에서 근데 부사본 아까 했으니까 2-1 2-2 하면서 사용하면서 이것 저것 사용하면서 사이즈는 tests the hypothesis 그 가설을 검증하고요 그리고 discovers a significant relationship 엄청난 관계를 찾아냅니다. Combating sports랑 violence 사이에 엄청난 관계. 하지만 문제는 뭐다? Direct one이라는 거죠. 인버스 one이랑 direct one이랑 서로 대립되겠지. 그치? 그래서 direct one은 뭐냐면 직접적이다. 그래서 여기 아니라 얘도 오르면 얘도 같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이 가리키는 건 correlation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은 그냥 또 여기 내가 아까 또 일반적인 사용 했다고 직접적인 일반적인 사용 이러지 말고 이거는 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자, not the inverse correlation of this, his hypothesis. 끝났네. 결국 뭐야? 폭력적인 스포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떻게 폭력성도 증가한다는 거네. 그러면 북한 애들 축구 금지시키고 복싱도 금지시키고 올림픽을 출전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자꾸 북한이 도발하고 하면 재훈이가 군대 가서 힘들 거 아니야. 너도 이제 한 3년 남았네요, 그죠? 너 첫째인가? 네. 동생? 남동생? 네. 어머니 힘드시겠다. 자, 어쨌든 according to Sykes analysis, 사이클의 분석에 따르면 요거는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4-1 다시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잘 봐. Combative sports가 2다. 그래서 저 보호 어디 갔어? 있죠? 왜 앞에 있어? 아, 그쵸. 더 무얼에 수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앞으로 끌려나온 거야. 그래서 어순이 이지러져 있죠? 그러니까 수술하면 이거 나옵니다. 연이 알겠죠? 그래서 전투적인 스포츠가 사회 내에서 더 만연하고 더 유명할수록 더 인기가 많을수록 더 more likely 이 대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 사회 말고 그냥 주어입니다. 주어는 is to engage. likely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죠. is likely, be likely to,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끌려나왔지. 왜? 더 more의 수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원래 be likely to라고 하잖아. likely를 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끌려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수식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 서술형 포인트예요, 서술형. 그래서 여기 어법 오른쪽에다가 출제에서 써있잖아. 그래서 이 네모 4번은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응용 영잡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더비 구문으로 영잡할 것 하고 조건 던져놓고 우리말 준 다음에 써!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몇 자 이내로 쓸 것? 이런 제목이지? 그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also Sykes draws the obvious conclusion. 그래서 Sykes는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도출해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Combative sports are not alternatives to war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본격이네요. 네모 1에 2, 네모 1에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력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aggressive 무슨 뜻? 공격적이라는 뜻이죠. 공격적 충동에 똑같은 양을 반영하는 것 뿐이다. 그냥 드러내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드러내는 거지 그게 그걸 드러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드러냈으니까 더 기고만장하니까 더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됐죠? 내용 봅시다.
이거 보고 숨만 쉴게요. 네, 두 번째 수업 했잖아. 이거 교재 이렇게 하라고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예원이는 어때? 그래? 현영이는 어때? 나는 괜찮으면 기말고사도 이렇게 하려고. 얘네 효과 좋은 것 같아. 그냥 그거 끝나고 먹을게. 지금 모른다니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은 것 같아서. 왜냐면 근데 뭐 자습서 봤다가 통합본 봤다가 뭐 문제 봤다가 이런 거 정신 없으니까 부교재만큼은 통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내가 고민을 해보다가 만든 거거든. 일단 해보고요. 언제든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있으면 그냥 얘기해. 직설적으로 괜찮아 얘기해도 돼. 바꿔줄게. 자, General Belief라고 했어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념이죠. 자, 통념인데 그 통념이 결국 뭐냐면 폭력을 줄여준다. 누가? 스포츠가. 폭력을 반박하는 거고요. 이거는 설명인지 주장인지 구분하는 게 딱히 의미는 없어서 이건 그냥 구분 안 할게요. 그냥 폭력에 대해서 뒤집는 거다라는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폭력은요, 스포츠가 인간의 폭력성을 줄여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그래서 쭉 가면 이 폭력을 줄인다는 말을 이 사람은 또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폭력에 대한 대안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폭력의 대안이라는 걸 통해서 그럼 스포츠와 폭력성의 관계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역의 상관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The more combative sports the less likely warfare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전투적일수록 싸움은 덜 일어난다. 여기에 성공하고 계신 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통념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논리독해 할 때 V체크한 이유가 뭐라 했어? 앞에는 내용이 흐름이 뒤집혔다는 얘기를 구분한다 라고 했죠? 여기에 뭐라 했어요? 멋이죠? 여기서부터 흐름이 뒤집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렉트 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네가 여태까지 읽은 거랑 서로 대립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The more pervasive and popular combative sports are in a society, the more likely that society is engaged in war 라고 했죠. The more, the more. 자, 이게 직접적 상관관계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결국 우리가 컴배티브 스포츠에 더 열광하는 거는 그냥 뭐에 불과하다. A reflection of the same aggressive impulses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폭력과 관대되는 게 사이프스의 실험 연구 결과죠. 연구 결과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스포츠가 인기 있으면 폭력성이 늘어난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직접적인 상관관계죠. 'But rather'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But rather' 표현은 무슨 뜻이니? 아? 오히려 차라리 오히려. 자, 여기서 이거는 지금 수능 때문에 가르쳐준 거야. 물론 레슨제도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제가 뭐랑 똑같이 가르치냐면요 이런 구조로 논리 구조로 보셔야 돼요. 나대고피와에서 무슨 뜻? 그러면 A가 중에 B가 중에 B. 그래서 이런 통사 구조면 이게 아까 널 레드랑 같은 거야. A라기보다 차라리 B다라는 건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대고피로 꼭 아셔야 되는 게 A가 통념일 거고요. 이가 필자의 주장일 겁니다. 그럼 너네는 공부할 때 지문을 읽을 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논리구조까지 다 본 거예요. 통념 뒤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념을 반박하죠. 그래서 스포츠는 폭력의 대체,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질문의 핵심 논리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제 예상을 좀 해볼까요? 출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법 서술형이 나올 거고요. 여기 unimpulse 1이랑 두 번째, direct one 이렇게 1-1, 1-1 표현하셨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찾아라 inverse one이라고 가리킨 건 찾고 direct one이라고 가리킨 건 찾아라 아니면 너네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요야 이걸 응축해서 한마디로 써서 요약해라 inverse가 뭔지 그런 문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객관식으로는 저는 이 reflection이 조금 거슬려요. 이 reflection이 아마 빈칸 추론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다이어라고 생각하고 다만 좀 열을 외우셔야 된다. 그거는 시험 직전에 찍어줄게요. 외워야 되는 공부는 당연히 시험 직전에 하는 게 직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자, 13쪽 아웃과 마무리하고 쉴게요. 자, 4번은 지문 주제가 뭐라고 하는데 스포츠와 폭력의 상관관계라고 쓰시면 되겠죠. 스포츠와 폭력의 상관관계라고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 4번 질문은 카멜레온 질문이라고 내가 많이 얘기하죠. 어떻게든 출제가 이것저것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법도 나오고 어휘도 나오고 빈칸도 나오고 순서도 나오고 삽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약도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싹 다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서술형은 응용영장 문답, 영장, 찾아쓰기, 요약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 나올 수 있고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꽤 높여서 학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됐죠? 5분 시간 다 5번 나갈게요.
5번을 읽어보세요. 5번은 의외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의외로 불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어로 읽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건 읽으세요. 5번이에요. 잘 봤나요? 자, 음악에 우리가 끌리는 거 진짜 나는 오히려 가자고가 너무 가고 싶었었어. 근데 전학생은 일지망에 다섯 개 쓰라고 협박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나는 대중고 가서 너무 가기가 싫었어. 왜냐면 가뜩이나 제주도에 있을 남고였거든. 근데 남고는 이상한 학교였어. 막 분기 잡고 막 선배가 하늘인 세상이었거든. 막 맨날 혼나고 막 맞고 그랬거든. 근데 맞는데 무슨 그 대중고 옛날에 알아 혹시 역사? 좀 학교 좀 이상했잖아. 옛날 막 토봉 같은 거 해서 애들 막 굴리고 때리고 막 이랬었거든. 막 풍기문난제 걸리면 막 부두에서 애원치료하고 있고. 그래서 또라이 같은 학교다. 왜냐면 그 두바이 규정에 여기 닿으면 안 된다고 써 있어. 그래서 여기 닿으면 토요일 날 토봉이라서 토요일 봉사활동이거든. 와가지고 오리걸음으로 다섯 바퀴 돌기 막 이런 거 시켰단 말이야. 와, 이 학교는 무조건 가면 안 되겠다. 가면은 내가 일산에 온 이유가 없다. 절대 안 써야 되는데 엄마가 가까운 수능을 무조건 쓰라고 해서 가자고 써야 되고 덕이고 대학고가 없었어 그때. 그러면 대중고를 무조건 썼어야 돼. 그걸 이제 하느님한테 빌었지. 설마 일지망에 다섯 개 중에 하나인 거니까 5분의 1이잖아. 인간적으로 당신이 정이라도 인간적인 정이 1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대중고 주면 안 된다. 고등학교를 이상한 데 나와가지고 가뜩이나 어차피 1년 개고생했는데 나도 한번 남녀공학 한번 다녀보자 라고 하고 빌고 빌었는데 대진보다 뭔가
저는 다 경험해봤어요. 여고 빼고 남고 남자 학교 남녀 궁합 남녀 분반 대진구가 제 아홉 번째 학교였죠. 전화 걸고 여섯 번인가 다녔어요. 이 얘기를 한 게 여기 뭐를 이렇게 연결해서 걸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그냥 할게요. 아씨 아 내가 해. 아이씨 이거 어쨌든 이거 어려워요. 이거 질문 생각보다 어렵던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어법은 포인트가 7개나 있거든? 근데 여기에 몇 개는 조금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거 너네 동별벌도 자주 나오고 서술형 빛을 막 여러 개 쳐놓고 여기서 틀린 거 두 개 걸어서 오르게 붙여 옳게 붙여 그 문제 위력합니다. 이거 어법 포인트가 좀 많아요. 하나씩 볼게요. There's a reason why.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1번은 관계부사 자리죠. 제가 이거 뭘로 바꿔도 돼요? 어? 네. 씨, 바로 나오네. 잘해요. 그래서 자,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attracted, 이끌린다. To record in music. 녹음된 음악.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듣는 음악에 이끌리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Especially considering, 특히 뭐를 고려해 본다면 이런 뜻이죠. Considering은 어제가 분사구문이라고 배웠는데 이거를 특히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라고 배우실 텐데 영아 내가 방금 뜬 뭐라고 했어? 어디가 떴어?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혹시 뭐랑 바꿔 쓸 수 있는지 아는 사람? 이거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특정해야지. 현영아 뭐야? 자, 이번 9월 평가에 나왔는데요. 이거 둘 다 분사구문. 이거는 분사구문 형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뮤직 플레이어, 이거 좀 옛날 글이지. 뮤직 플레이어를 요즘 누가 쓰니까 요즘 다 스마트폰에 있잖아요. 그래서 알카는 음악 듣는 거 흔해졌다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헤드폰으로 듣는 것도 흔해졌다라는 거죠. 자, recording engineers and musicians have learned. 그래서 이 음악 쪽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배울 때 뭐를 create special effects, 특수 효과를 근데 그 특수 효과가 티클, 간지럽히다 자극을 주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우리의 뇌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특수 효과를 이렇게 만든다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By exploring neural circuits, exploit 무슨 뜻? 기억나? 유용하다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걸로 활용한다는 거죠? 뉴럴 서킷, 신경회로를 유용한대요. 근데 그 신경회로가 뭐 하는 애냐면 뭐 하도록 발전했다? discern, 식별하도록 발전했다.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청각 환경을 그러니까 청각 환경을 이렇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했다는 뜻이야. 원래는 예를 들면 이렇게 쓰기로 되는 거를 이렇게 썼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럴 수 없죠.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자. 이따 뭔 얘기인지 이해할까? 자, 이러한 특수 효과는 are similar, 유사하다 in principle to 3D art, motion pictures or visual illusions. 이따 논리독해서도 하겠지만 듣는 거 얘기하면 갑자기 청각 얘기 아니 듣는 거 얘기하면 갑자기 보는 거 얘기했지. 그리고 similar, 이때 쓰는 대표적인 논리기술이 뭡니까? 유추라고 하죠. 유사한 걸 빗대서 다른 현상에서 끌고 와서 이해하는 거, 그치? 시각에서도 우리 이래 그러니까 청각도 이런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난데없이 청각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각 얘기로 빠져버리니까 니네가 흐름을 못 잡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는 되게 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순서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심 내용 파악 문제로 재격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죠? 어, 인강 훅 들어. 오늘 저 인강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건 뭐야? 앞에 두 글자가 좀 맞은 것 같아요. 아닌데. 그냥 보강 설명해줘. 관계대명 한데 뭐야?
여자 관계사 뭐 나가야 돼? 선행사.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 다 누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선행사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이것 때문에 어제가 이제 이렇게 관계되면서 계속 들어버린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 중에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특히 여기 non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라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 계속 적어보는 내가 뭐라고 할 줄을 써?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 적용법을 항상 뭐로 나와? 이거 none of which냐 them이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분명히 낼 거예요. 알겠죠? 위치면 관계대명사라고 이건 너 아까 예서가 얘기한 대명사죠. 대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네. 그럼 무슨 뭐 있어야 돼? 접속사. 알겠죠? 이것은 접속사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쟤네들 중에 한동도 have been around long enough 꽤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없다고요. 당연히 doing the art가 언제부터 있었겠죠? 별로 안 됐겠죠? 그리고 for our brains to have evolved such mechanisms to perceive them. 저는요, 여기에 시험 문제가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지금을 추측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I can do it 하면 뭐야? 나 그거 지금 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근데 have PP에서 썼던 PP는 뭐냐면 애초에 이미 내가 추측하기 이전에 일어난 적이 있다라는 뜻이거든. 일어나서 완료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미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추측하는 거예요. should 내가 뜻 뭐라 그랬어? 해야 한다 하지 말라 했죠? 아차 싶죠? 너 해야 한다고 하려면 되겠지? should는 마땅하다는 뜻이야.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뜻이야. 왜냐면 should have PP는 이미 있었던 일에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might 동사원형도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럼 might have PP는 might는 일지도 모른다. might have PP는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치? 왜냐면 얘 자체가 뭐야? 과거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이걸 유추해볼게. 조동사에서 그대로 배운 거를 부정사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부정사의 완료형 녹음 얘가 무슨 정보야? 왜 그럴까요? 왜 완료형을 써야 될까? 재현아 그거 어디서 찾아야 돼? 문장이 있어야 돼. 누구야?
요게 요거를 할 수 있는 과거 정보의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인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화시킨 적이 없다라고 해야죠. 그죠? 과거 정보죠. 너네 저거 베타 to evolve랑 to have evolved 장난친다 저거. 너네 학교 선생님 성격사 저거 겁나 중요합니다. 됐죠? 이 안 되는 사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안 되면 넘어갈게. 자 그러면은 예사 우리는 음악이 주는 특수효과, 시각적인 정보가 주는 시각적 특수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뇌가 진화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자,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문제죠. 했다 안 했다? 뭐라고? 다시 우리가 특수한 시각적 효과, 특수한 음악적 음향 효과를 느끼기에 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걸렸다. 했다 안 했다? 너도 현명이통으로 맞아요.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하세요. 했다 안 했다? 중립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해야 돼. 안 했다. 아 여기 써 있잖아. 제가 부정으로 하라고 했지. 이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내용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얘네가 생각보다 이거 내용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 자, 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정작 얘네가 존재했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얘가 그걸 받아들이기에 시간이 있다 없다. 아니 지금 석기 시대 때 뇌도 지금 달고 사는 마당에 3D아트를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가. 그지? 우리 진화하는 거 되게 오래 걸리잖아. 그지? 요즘 사람들이 햄버거 먹고 살찐이라는 거야. 옛날에 비해서 지금 먹을 게 풍요로워지니까 우리가 살찌는 거잖아. 옛날에는 햄버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냐고. 그죠? 소 잡고 돼지 잡으려면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머물러 있는 인간의 면역체계랑 그 다음에 유전자가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죠?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rather 그렇다기보다 3D art, motion pictures and visual illusions leverage는 뭐냐면 지렛대라는 뜻이야. 지렛대 원리라고 해서 뭔가를 활용한다는 뜻이라서 exploit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또 뭔가를 활용한다. perceptual system, 인식체계를 활용한다. 근데 그 인식체계는 are in place, 자리 잡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plish, 다른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는요, accomplish는 사실 단어로도 중요하고 문법으로도 중요한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leverage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래는 거 지금 이거 관계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장난치실 수도 있어. 왜냐면 동사 한 번 또 나오잖아. 이거는 동사이나 관계절의 동사고 이거는 to 정사 부사로 쓰인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달성하기 위해서 자리 잡고 있는 perceptual system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토부정사 자리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준동사에다 이렇게 밑을 그으면요 왜냐면 동사 자리에 준동사 자리에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중간에 관계절이 꼭 쌓여 있어서 뭔가 불충분하게 끝나서 뭔가 동사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they use these neural circuits in novel ways. novel 새로운 참신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게 잘 봐. 원래 있는 거 우리가 참신하게 쓴 거야. 그러니까 시각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각 시스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음악에서 나오는 특수효과를 받아들이는 데 적용된 게 아니라 그냥 뭐야? 원래는 다른 뭐 신체적인 위협을 감지한다던가 아마 이런 거였겠죠. 기본적으로 원시시대 때 그렇게 사용하던 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음악에다 특수효과를 넣어서 재밌게 느끼게 한 거죠. 그러니까 특수효과를 받아들인 데 있어서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인간이 형성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메커니즘을 다르게 써서 우리가 음악이 끌리는 이유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 나하고 이네가 봐도 겁나 중요할 것 같죠?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건 아니네. 자, Interesting. 뭐 그거잖아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연아 인트레스 무슨 뜻? 그렇죠. 그걸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섯 글자로? 오, 좋아요. 자, 현재 분사지. 분사하면 연아 뭐 해야 돼? 아니, 의미상의 조언은 당연히 이 댐이죠. 댐은 또 누구야? 음악이 없네. 이거 뮤직이죠, 뮤직. 그치? 음악이 사람을 재밌게 해야겠죠? 니네 여기다 interested 하면 대참전하지. 의미상에서 음악이 되고 음악의 흥미를 느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명이발 타동사에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자, The same is true of the way. 장난 7번 이거 봐. 출제상에 뭐 쓰시면 되냐면 어법 서술형인데 얘는 무슨 서술형? 틀린 거 고치는 거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게 나옵니다. 포크로 붙여봐야 되는데 집에 한번 나올까요? 하는 거야. 계속 나와서 얘만은 뭐해? 일단 공부는 안 해. 얘는 공부는 안 해. 근데 이번 숙제는 뭐라? 엄마한테 가서 쌤이 놀라가셨는데 이러지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란을 주장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넘어가도 되지? 다음 점 넘어볼까? 아, 다음에 19초. 앞에가 좀 중요한 게 많아서 뒤에 가면 또 되게 쉬워질 걸. 한 8번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데 뒤에는 되게 금방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5번이에요, 6번이야. 아, 5번이네, 막. 진짜 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빨리 안 나오네. 자, 우리가 이끌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끌리는 이유는 뭐예요? 뇌를 자극하는 특수의 효과 때문에 우리는 음악을 좋아하는 거지. 그럼 얘가 원, 인, 얘가 별, 광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음악에 이끌리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는 뭐다? 뇌를 자극하는 특수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가 특수효과가 시각적인 애들에서 일어나는 원리랑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시밀러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가? 얘는 지금 유출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비추론의 우리말의 유추는 서로 그래서 유추는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원리로 이루어진 애를 통해서 얘는 이러하니 그럼 얘도 이럴 것이야 라고 짐작하는 게 유추예요. 그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유추를 잘못 쓰고 있는데 이제 유추는 서로 유사한 것끼리 빗대서 추론할 때 쓰는 거야. 너네 그래서 일반적인 추론이랑 잘못 헷갈려서 맨날 유추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추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일단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누구도 진화한 적이 없다. 특별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들어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각이 아니라 시각적 특수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뇌는 뇌가 특수효과를 인식하도록 발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인식체계를 다르게 활용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너네가 봐도 서로 대립되죠. 그래서 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흥미를 느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잖아. 여기서 흐름이 뒤집히죠. 그래서 accomplish other things라고 하잖아, 그치?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use these neural circuits in novel ways라고 했어요. 그래서 other는 novel이랑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그 novel 때문에 우리는 흥미롭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도 내부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예언아, 우리가 음악이 끌리는 이유는 음악의 특수효과를 이해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아니라고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뭐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느꼈다? 새롭게, 너무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럼 별도로 이것도 3번으로 해서 정리해볼까요? 한번더 빈칸처럼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7쪽으로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요, 자, 지문 주제는 우리가 음악에 끌리는 이유라고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음악에 끌리는 이유는 결국 뭐다? 기존의 인식체계를 새롭게 받아들여서 라고 하시면 되고, 출제에선 객관식은 어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법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빈칸, 삽입, 내용 그리고 내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네 동대구에서 지난 기말고사 나왔던 게 그거잖아. 그 내용 물어보는 거 영, 그 영어로 문장 해가지고 나오죠. 이거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서술형은 찾아쓰기 어법 판단 요약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영문제는 나오면 어렵게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6번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좀 속도 내서 진도 좀 빨리 빼드릴게요. 알겠죠? 다음 주 목요일에는 그래서 맞춰서 숙제를 어떻게 오시면 되냐면 부교재 반딩 해가지고 1부터 85만 이전에 스펠링을 같이 배우세요. 이거 50개 랜덤 추출해서 출제할게. 오늘 여러분들 단어 완숙도가 제법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냥 단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반딩에서 85만 외워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전에 교과서 보면 그 자습서? 자습서 뒤쪽에 보면 서술형 후보 출연했거든? 그거 다음 주 목요일날 데일리 테스트 볼 테니까 서술형 대비해보세요. 아시겠죠? 다 내면 너무 많나? 너무 많아요. 이과만 해주세요. 이과. 이과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교과서 서술형 이과만 해보시고요. 네, 부교재 진도 나간 데까지 워크 풀고 문제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목요일에 뵙겠습니다.